과거의 저를 데려온 느낌. 부끄럽네. 많이 안 변한 것 같아요. 많이 변한 것 같아요. 네, 더 조그맣고 더 뭔가 더 18살스러웠는데 그때 민증이 없었거든요. 지금 민증이 조금 색다르네. 아, 데뷔 때로 돌아가는 느낌. 5, 6, 와, 저 데뷔 때는 아마 최한 이 정도였을 거예요. 그쵸, 딱 이 정도야. 5, 6, 7, 아, 이 정도 컸네. 이야, 대단한데? 아, 수빈이 형 근데 같이 크고 있어요. 대단하네요. 티타임. 아, 드디어. 네. 카메라 리허설 끝나고 작가님들이랑 비하인드 인터뷰 있어요. 너무 설레요. 드디어 데뷔를 하다니. 뭔가 현재도 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데뷔를 하게 되어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신인의 마음으로 격렬하고 열정 넘치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설렜고요. 처음에서 너무 맞아요. 긴장 많이 해서 많이 틀렸던 것 같은데 네. 다들 못했어요. 근데 아마 점점 더 성장하고 진짜 내가 봤을 때 한 1년 뒤 정도면 너무 잘생겨졌을 것 같아요. 오늘 모니터링 하는데 약간 다른 멤버들 웃는 게 좀 아까 부끄러워갖고 약간 쭈뼛쭈뼛 이렇게 했는데 휘는 게 있잖아. 하하 이러고 가니까 너무 귀엽다. 유일한 희망입니다. 하하 이러고 가는데 너무 귀엽더라고. 과거에 본인보다 더 많이 웃었어요. 야, 그냥 아, 뭐야 이거? 형이 더 귀여워요. 알아. 카메라 부끄러워. 저희는 식사를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